너 무슨 일 있지? 내가 할게. 이게 뭐야? 알지? 비싸. 비싸만큼? 네 개의 단편을 찍었는데 이 단편 중에서 딱 한 작품만 장편으로 발전을 시키고 싶다면 어떤 감독님과 어떤 작업을 해보고 싶은지. 아, 논란의 소지가 있는 질문인데요. 그래도 제가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자님 화이팅. 예예. 자 일단 아유 씨, 네. 굉장히 독특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 선택한 이유. 저는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제작 발표회를 가질 정도로 큰 프로젝트가 될지 몰랐어요. 아니 너무 커졌지. 넷플릭스 감사합니다. 다 마찬가지 아닌데요? 선배님만은 아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이 작품을 제안받았을 때 진짜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지조차 몰랐고 단편 영화 네 편을 찍는다. 그래서 아 이건 좋다. 그냥 나는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정말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 팬분들도 이렇게까지 막 거의 제작 발표를 하는데 기자분들이 이렇게 막 100분이 넘게 오시고 상상도 못했어요. 시작할 때는 두려울 일이 별로 없었겠네요. 네,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뭐 넷플릭스 플랫폼도 아니었고 크게 뭐 제가 막 스코어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상황도 아니었고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. 흥미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젝트다. 너무, 너무 신선하고 참 영광인 이제 시도니까요. 네.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제가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. 꿈에도 몰랐다. 네. 자 그러면 장편 발전에 대한 답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.